오늘 말씀 같이 갈 거죠? 네, <laughs> 예, 그게 오늘 제목인데요. 같이 갈 거죠? 밥은 어, <laughs> 잘 하신 거니, 감사합니다. 아,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범사 경호에 대해서 조금만 그래도 저의 어, 생각하는 것도 좀 이제 나누고 싶어서 어, 너무 너무 은혜가 어, 넘쳤습니다. 진짜 은혜, 은혜가 넘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날부터 시작했을 때는 완전 다운된 분위기였어요. 사실 첫 날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소리도 잘안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왕창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아멘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너무 은혜를 부어주셔 가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엄청 이렇게 복잡했었잖아요 복잡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조용하니까 좀 허전한 겁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아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런데 더욱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좀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좀더 액션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저도 똑같이 지금 <laughs> 그러고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몇 가지 제가 깨달은 것들 좀 나누고 싶은 게있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강대상을 우리가 옮겼습니다. 아, 강대상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 믿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laughs>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라서 이 강대상을 옮기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를 1 어, 인치를 옮긴, 옮긴다고 해도 이렇게 말이 나올 건데 우리가 완전히 옮겨 놨잖아요. 밑에다가 밑에 거 뒤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이한두 개가 왔어요. <laughs> 왜, 왜 옮겼냐. 그래서 아무튼 옮겨고 나서 이제 저는 9개월 동안 이제 이걸 입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요번에 봄 사경회 때 이제 올라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케이스피스 있었을 때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어, 그냥 뭐야 아주 가벼운 걸로 유리된 걸로 하니까. 괜찮은데 익숙해져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걸 갖고 하니까 이게 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없어지고 나서 앞에서 하는데 여기가 다 보이니까 <laughs> 이상한 거야. <laughs> 이상한 거야 진짜 <laughs> 다리를 갈아야 갈야 되는지 좀 이상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두 번째 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그 KCPC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앞에 앉았었거든요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찬양하는 때다손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 교회는 손 들고 하지 않거든요. <laughs> 손 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손 들고 하면 합시다. 계속 이렇게 제가 좀 격려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렵죠. 너무 오랫동안 손을 내리고 찬양을 하셔서 손 드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어지니까 이상한 것처럼 여기가 불안한 거잖아요. 아이고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56년 동안 제가 해왔는 이 전통을 이해가 됐는데 근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손을 올리면 되게 이상해요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줘요. 아 그리고 아 그래서 이해 하니까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도 노력은 하십시오. 노력은 하시고 아 나중에 진짜요. 예 이거 손들면서 손 찬양하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오케이. <laughs> 그리고 아, 아 뭐야 아또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아 우리 아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KBC에서 오셨는데. 이제 율영률 목사님 말로는 뭐권단열 목사를 너무 사랑해서 왔다. 아,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아니고 류영률 목사님이 그만큼 이제 어, 권위를 가지신 거예요. 아, 왜그 말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 처음 이제 단임으로 가셨을 때는 아 되게 힘들었죠. 이제 새로 왔고 이제, 이제 어, 목사님들의 어, 장로님들의 그 신뢰를 얻어야 되고 성도님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게 그렇게, 그렇게 하루밤에 그렇게 되지 않죠.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 여기까지 오시는 걸 보고 와 진짜 이제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도 당의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심우 장로님들과 저와 같이 이제 KCPC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특성하고 제가 말씀 전해야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갈 거죠? <laughs>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월드컵 이제 월드컵이라고 생각해봐요. 월드컵을 보는데 한국과 미국이 붙었다고 하면 한국과 미국이 붙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 마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laughs> 말을 안 들으세요. <laughs>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벌써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다 적어 놨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한국이라고 답을 하셨을 겁니다 <laughs> 이렇게 나오는데 맞네요 한국이라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이세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아마 반반이 나올 겁니다 50-50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에게 저는 답을 못 해드릴 겁니다 아주 힘듭니다 한국이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미국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라고 말을 한다면 한국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밭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3세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3세들에게 거의 아마 미국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미국. 4세는요. 4세는 뭐라고 하냐면 what is korea? <laughs> 라고 할수 아마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what is korea라고 할수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저의 애국심은 이 패트리어티즘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하면서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창피해요 왜요? 왜냐면 미국에서 제가 자라면서 미국에서 받은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면 유홍렬 목사님은 맨날 거울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울을 보면 완전 한국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완전 한국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정확히 말한다면 저는 Korean American입니다. 그렇죠? Korean 하고 American Korean 하고 American 사이에 항상 그 하이픈이 있습니다. 하이픈 하이픈이 있잖아요. 그 중간 그 선, 선이 선 있는 거죠 Korean-American 그 사이에 그 하이픈이 저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요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콜라를 거기서 식당에서 시켜 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이고 너는 미국에서 자라서 콜라를 잘 마시는구나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미국 사람 뭘 마시냐고 물면물 마십니다. 물 마셔요. 저만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미국 사람이 저를 이제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동양인이니까 키가 작다. 동양인이니까 키가 작다. Maybe. 그런데 지금 한국 가 보세요. 한국 가면요. 요즘 아이들 키다 큽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다 여러분을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AAPI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AAPI에 우리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주민입니다. <laughs> 섬 주민. 이것이 우리의 어,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AAPI.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냥 미국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e 는 I'm American. 될 수가 없어요. 몇년 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살면서요, 슈퍼마켓에 가는데 한몇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 크게 Go back home. 그런 Go back home이라고 그래. 그렇게 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쳤는데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 보고 가겠다. <laughs> 저는 어렸을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봤어요. 겪어봤죠, 이미.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말들 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웃깁니다, 사실. 나는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한지 속하는지. 누구의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가처럼 이 foster home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acclimate 잘 적응을 했지만 그러나 저는요. 저는요. I can't wait to go home. 아멘. 이해 못 하셨나요? <laughs> 그러면 아멘.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어디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예, 네, 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과 딸들이 모이시기를 위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백성들을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의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그 약속을 해요. 언약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 2장에 언약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12장의 1절과 2절 말씀 하면 잠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약속을 잘 보시면 잘 들으셨 어, 어, I hope you heard. 잘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그그그 그, 그, 그 집안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가 무슨 아주 큰 일을 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해냈으면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근데 아버지가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의 약속 성취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첫 구절인데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집안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할때 상상을 할때 미국 같은 나라, 아주 이 위대한 같은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나라를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마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 이 땅에서 사역 시작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또 하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요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포인트는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묵상하고 잘 알죠. 이 약속을 꼭 붙잡는데 세상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이 땅에 어떤 나라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궁금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정치 국가를 원했겠죠. 또는 아주 뭐 강한 군사 국가를, 밀리터리 국가를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왕국이 이제 들어오는데 북 이스라엘 나눠진 나라잖아요, 지금. 북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쳐들어와서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 잡아가면 남 유다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북 이스라엘은 잡혀갔으니까. 그러면 남 유다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불쌍하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북기사 남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북기사리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버린 버린 백성들이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느 왕국이 또 와요? 바벨론이 오잖아요. 갑자기 바벨론 왕국이 와서 그냥 그그 그 뭐야 아수르 왕국을 그냥 이기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북이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까지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유다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포로로 잡히기 전에 선지자들은 이미 지금 전부터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워닝을 해 줬는데 경고를 하는데 그런데 백성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경고가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무슨 경고가 왔어요. 70년 동안 너희를 포로를 잡혀 갈 것이다. 70년 동안 그런데 경고가 실제로 사실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잖아요. 북이스라엘남 유다가 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잡혀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를 잡혀갔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예레미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아 24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에 그 다음 장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바빌론의 왕, 그죠?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리라.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에림의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왔잖아요. 실제로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바사라는 어디서 왔는지 바사라는 왕국이 나타나가지고 바빌론 왕국을 그냥 쳐들어와서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예언대로 그 벌,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리라라고 한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이방인 왕이에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Go back home이라고 <laughs>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집으로 돌아가라. 바사 왕 고레스는 아주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역사로 보시면 민주주의를 믿고 다양한 자유를 백성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가 선에서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어, 뭐야, 통치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해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서.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왕도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 왕이에요.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저, 저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사야서 40, 20, 44장 28절 말씀이 오늘 말씀, 에스라 말씀에서 한 100명년 100몇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옛날 과거 이야기의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보시면. 이르마 백 몇, 백몇 년전 고레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 중건 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고레스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고레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절을 읽어보면 그 고레스 잖아요이 사연은 바, 바사라는 왕국을 몰랐습니다. 아직도 존재하지 않, 않은 왕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사연서의 45장 말씀에 쭉 보시면. 그 바사 왕국에 대한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은데 왕국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사 왕 고레스는 성전 재건축을 위해 하나님 백성에게 돈도 주고 금과 은을 주잖아요. 오늘 말씀 다 읽었잖아요. 돈도 주고 또 도구도 줍니다. 툴도 주고 다 필요한 거다 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개체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왕 때문에 이 이방인 왕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놔주는데 놔주는데 더 이상 포로로 잡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놔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안 가겠어요? 다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많이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갔어요? 아니, 왕이 자유롭게 해주는데도 집으로 자기, 니는 집으로 다시, 모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도 문제는, 문제는 집이 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필라델피아예요? 이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민 생활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70, 70년 되었대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오,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던 그 시간보다 미국에 산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미국에 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은 미국 이민 4세들까지, 5세까지 들,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세들에게 너의 고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한국이라고 하겠어요? 미국을, 미국이라고 말하겠죠. 이 세가 4세도 아니고 이 세가 당연한 답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갔습니다. 많이 안 갔어요. 5절 오늘 말씀, 5절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시 말하면 다안 갔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누가 누가 나갔다 그러면 갓집파 어디 갔어요? 같이 파안 들어갔잖아요. 레오베는 어디 갔습니까? 스블론은 어디 갔어요? 단, 요셉 이런 지파들은 안 갔다는 말이잖아요. 열두 지파 중에 세 지파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세 지파도 전체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갔어요. 에스라 2장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정확한 숫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든 말들이 아니에요. 다 더하기하면 한 5만 명. 한 5만 명도 안 돼요.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역사를 보자면 한 100만 명이 그 바사 왕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100만 명 사람이면 몇 프로예요? 5 프로. 5 프로도 안 되는 그 소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안간 거예요? 왜안 갔습니까? 왜 왕이 가라고 했는데 돈도 주고 보구도 다 줬는데 왜안 가는 거죠? 정확한 답은 뭐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거리가 얼마나 거리예요? 900마일입니다 900마일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면 한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4, 4개월, 한 4month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평지면 편하지 평지가 아니고 아주 많은 산들과 골짜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무슨 폴리스가 있어요? 그 하이웨이에 폴리스가 있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 험한 길이지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강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서운 동물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바사 왕이 이 돌아가는 그 자들에게 은과 금을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900마일 그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여행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여행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는 바사가 자기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잘 적응한 거죠. 어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 하이픈 바사인입니다. 유대 하이픈 바사인. 그러니까 왜 다시 가요? 왜 가요? 그 젊은이들에게는 다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바사밖에 몰라요. 한 번도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그 모국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에 예루살렘은 그때의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겠어요? 완전 돌밭이었겠죠 아수르 왕국이 들어오고 들어와서다 깨부시고 또 바벨론 왕국이 와가더 깨부시고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도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들의 집은 바사입니다 바사 우리의 집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머물고 살면 되잖아요 여기서 정착했고 여기다가 그냥 뿌리를 쫙 내리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거. 그래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왜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선포를 했는데 그 예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딱 70년 동안 그 포로를 잡혀 있는 있었는데 이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알았으면 어떻게 거기에 있습니까? 이제는 익숙해졌고, 익숙해졌고, 모든 것이 일반화가 되어서 삶이 편해진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바사에 있잖아요. 왜그 무너진 도시로 돌아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백년 전부터 오늘 말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그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볼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직도 성취해야 될... 예언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확실한 그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이 나라 또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우리의 permanent home, 영구적인 집이처럼 여기고 있어요? 나는 미국인이다. 아니야, 나는 한국인이다. 나그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Christian-Korean-American. <laughs>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팀입니다. 수요예배 나왔으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화면입니다. 우리의 집이잖아요. 가야할 길이 너무 무섭죠. 사실 무섭습니다. 가야할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다 내려가고 가기가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Who is calling you?" 누가 너를, 누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지금 감동을 주고 있나요? Who is stirring my heart? 내 감동을 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calling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calling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아, 어, 하나님이 정 준비할 게 있어요. 아직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call하면 곧 바로 금을 내려놓고 따라갔더라. 바로 갈수 있는 자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질문 있습니다. Are you coming? 같이 갈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다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